안녕하세요. 빡스토리 준크루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방송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Welcome aboard. Our cabin crew will be fully support during your flight. 여기서 aboard나 crew, 캐빈과 같이 비행기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어들의 상당수가 해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운업에서 시작된 항공 용어를 소개합니다. 물길을 따라 이동하는 항해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됐어요. 아마 뗏목까지 따진다면 기원전 선사시대 사람들도 분명 항해를 했을 거예요.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더 먼 곳을 오갈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언어로 된 용어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겠죠. 소통할 수 있어야 안전하게 배가 오갈 수 있고 사람도 물건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해운에 비하면 항공은 역사가 짧지만 이 둘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점과 그게 대부분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라는 점이죠. 그럼 당연히 항공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대와 마찬가지로 서로 소통하기 위한 용어들이 필요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운적 용어를 빌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해운과 항공 두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7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크루. 처음에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저를 크루로 소개한 것 기억하시나요? 배에서 또는 비행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말로는 승무원, 영어로는 크루라고 합니다. 이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죠? 사실 크루는 라틴어와 고대 프랑스어로 성장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영영사전에서 크루의 첫 번째 뜻이 특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HMM의 크루인 셈이죠. 두 번째, Officer, Captain, Pilot. 크루들 중에서도 주요 직책을 부르는 말이 있겠죠? 선박이나 비행기 안에서 특정 직책을 갖고 있는 크루를 모두 officer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책인 캡틴은 배에서는 선장, 비행기에서는 기장을 말하겠죠? 승무원 중에서 항해를 담당하는 크루들을 직급에 따라 퍼스트 officer, 세컨드 officer, 서드 officer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퍼스트 officer는 1항사로 선장 다음으로 항해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요. 비행기에서는 부기장 역할인 셈이죠. 양쪽 크루들의 직책 단어들 중에 차이점이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파일럿이라는 단어의 쓰임새인데요. 배에서는 각 항구마다 독특한 지역과 주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항구 안에서 운항을 도와주는 파일럿이 중간에 탑승을 해요. 파일럿은 자신이 맡은 항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수로를 안내하는 거죠. 그치만 비행기에서는 관제탑에서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중간에 항로를 안내할 파일럿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공에서는 기장을 파일럿이라고 부른답니다.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항공에 맞게 해운에서 쓰이던 용어를 적용하는 거죠. 세 번째, aboard. Welcome aboard. 비행기에서는 탑승을 환영합니다. 이지만 원래는 승선을 환영합니다. 였어요. aboard란 단어는 네덜란드어로 탑승을 뜻하는 board, 독일어로 배를 뜻하는 볼트에서 시작했어요. 원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배라고 하면 뗏목과 같이 평평한 판자가 더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던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로 테이블과 같이 평평한 것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평평한 배에 올라타는 행위 자체가 볼드로 표현이 된 거고, 이게 배에 승선하다, 항공에서는 비행기에 올라탄다 라는 뜻으로 확장된 거죠. 네 번째, 랜딩.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이 단어를 들으면 너무 설레죠? 랜딩, 착륙하다 라는 뜻으로 이건 역시 해운에서 가져온 단어거든요. 물에서 땅에 닿는다는 의미로 정박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죠. 다섯 번째, 루트. 비행 경로를 루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선박에서도 항해 경로를 같은 단어로 표현해요. 다만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항공에서는 루트로, 해운에서는 라우트로 읽는답니다. 서로 발음이 다를 뿐 같은 단어를 말하죠. 여섯 번째, 캐빈. 비행기에서 영어 안내 방송을 잘 들어보면 캐빈 크루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캐빈은 비행기 선실, 탑승객들이 타고 있는 공간을 의미해요. 그런데 원래는 이 단어가 배에서는 객실의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가면 캐빈 넘버가 있어서 호텔방처럼 각 호수를 찾아가는 거죠. 캐빈은 고대 프랑스어로 카바네, 즉 카바나에서 의미했어요. 오두막처럼 나눠진 공간을 뜻하는 의미죠. 선박에서는 각각의 선실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만 비행기는 좌석이 있는 공간은 보통 클래스별로 나뉜 게 전부죠. 그래서 좌석 공간 전체를 캐빈이라고 말하고 캐빈을 담당하는 승무원을 캐빈 크루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일곱 번째, 갤리.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공간을 갤리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주방인 거죠. 이 단어 역시 선박에서 유래한 단어랍니다. 특히 한번 출항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항해하는 화물선들은 갤리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규모를 갖고 있답니다.
컨테이너 박스 1만 6천 개를 실을 수 있는 16,000 TEU 컨테이너 선을 예로 들자면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공간과 식사를 하는 공간, 그리고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냉장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재료들을 보관하는 팬트리가 또 따로 있죠. 화물선에서 크루들이 생활하는 공간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갤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어떠셨나요? 선박과 비행기, 해운과 항공,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익숙한 비행기와 항공에 빗대어 해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쉽지 않으셨나요? 항공 물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대부분은 해운 물류와 같아요. 국제 물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시작이 처음에는 해운에서 사용했거든요. 이건 더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음 기회에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에도 재밌고 알고 보면 쓸데있는 유익한 해운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